네, 스마트폰의 발전 속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라인6의 파워 스피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인6로 범인 잡는 시대가 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라인6에서 이번에 나온 파워 캐빈에서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 이번 리뷰는 사실 뭔가 뭐 잘 알아보고 뭐 점수를 주고 이런 그 톤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이게 뭐 어떤 그냥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타겟팅과 전체적인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괄을 설명드리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왜냐하면은 이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네. 비슷한 느낌의 파우더 캐비넷이 없어요. 파우더 네. 스피커가 좀 많이 생기면은 뭐 그게 거기서도 이제 가성비랑 기준 같은 게 생겨서 점수를 드릴 텐데, 일단 뭐 점수를 드리는 게 조금 아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기술적인 설명 같은 느낌이라고 이번 리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6의 파워캡 112와 파워캡 112 플러스를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파워캡 112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파워캡 112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컴패리슨 그 저기에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파워캡이 뭐냐를 부터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기타의 신호를 우리가 듣게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루팅에 대해서 설명을 네. 많이 드렸었는데, 기타의 사운드는 지금 굉장히 작은 상태란 말이죠. 네. 이 줄의 떨림을 픽업이 이렇게 받은 신호가 네. 이제 케이블을 타고 저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인풋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는 이 신호의 입력은 인스트루먼트 레벨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입력,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흔히 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네, 굉장히 높은 저항을 가지고 네, 있는 높은 저항을 있고 네, 그런 신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증폭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걸 이제 증폭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운드를 거기서 좀 만져줍니다. 그게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프리앰프 여기 이렇게 앰프 이렇게. 네, 앞면을 트래블, 보고 미들, 계시는 베이스 그렇습니다. 리볼브, 게인, 볼륨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거 앞에 여러분들이 전면에 패널에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프리앰프가 돼요. 그래서 프리앰프에서 사운드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만들어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운드를 다시 한번 뻥 튀겨가지고 크게 만들어야죠. 네, 이 사운드를 스피커로 보내줍니다. 네, 밑에 그래서 스피커로 파워 앰프 대역에서 완전히 뻥튀기 된 이 사운드가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는 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스피커는 그냥 단순히 통로의 역할만 해줍니다. 네. 캐비넷은. 그래서 파워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증폭된 파워가 그대로 이 캐비넷이라는 그냥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캐비넷은 전원이 필요 없이 파워 앰프에서 케이블만 갖다 꽂으면 바로 구동이 소리가 나죠.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스택형 앰프의 뒤에 있는 예. 네, 캐비넷들이에요. 그럼 이 파워 캡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파워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 예. 얘기는 즉 파워 앰프 플러스 캐비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불 들어오는 컴퓨터 스피커 있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는 컴퓨터에서 다 만들어져 있고요. 크게만 할 뿐입니다. 나가게만 나가, 네. 네,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파워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까지 여기에 네. 한 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페달들이 있잖아요. 멀티 이펙터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 이 멀티 이펙터들은 대부분 파워 앰프 기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프리앰프 기능에서 이쪽 뒤쪽에 이제 우리가 그 라인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그 캐논으로 나가게 되는 그 단자가 있잖아요. 그 단자를 가지고 보통 이제 PA로 예.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거를 바로 뭐 인풋에다 꽂아서 녹음을 한다든지 녹음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보통은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공연장에서 그걸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파워앰프가 장착된 프리앰프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캠퍼 파워드가 있겠죠. 은총 씨가 쓰는 게 그러니까, 캠퍼 파워드예요. 그 이펙터 캠퍼... 플러스 파워앰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꽂으면은 실제로 캐비넷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꽂으면 바로 소리 납니다. 그건 그러니까, 앰프 헤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꽂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 통에다 꽂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파워가 없는 모델인 경우에 우리가 캠퍼 논파워를 샀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기다 아무리 꽂아봐도 소리가 안 나죠. 파워앰프가 네.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앰프에 대해서 파워앰프를 빌려오는 방법이 뭐냐, 이제 여기? 프리앰프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샌드로 가서 리턴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앰프는 패스하고 기본적으로 파워만 써서 네.
거기에서 이제 리턴으로 딱 꽂으면은 여기에 파워만 쓰게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파워앰프만 빌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샬의 사운드를 빌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다가 꽂는 순간 마샬 파워앰프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사운드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필요한 건 여기에다가 파워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만든 프리앰프의 그 사운드 그대로 나가게 된다. 근데 내가 파워가 없는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바로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평소에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택형 앰프로 쓸 수 있다가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지금 헤드러쉬를 쓰고 있는데 헤드러쉬 파워앰프 안 달려있단 말이죠. 안 달렸죠. 그거 갖고 와서 여기다 꽂아서 쓰면은 얘 그러니까 파워 구동되고 스피커까지 구동이 돼서 어저께 만든 소리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워앰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얘는 파워, 전원 꽂아야 돼요. 예. 그리고 얘 전원도 꽂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원 두 개 꽂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파워캡의 개념이고요. 여기서 파워캡 플러스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기능의 차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얘가 일로 들어가서 구동되는 거하고 리턴으로 들어가서 구동되는 거 사운드가 다르다는 걸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거는 HX 스톤박스고요. 지금 이 스피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예 소리를 듣고 있는 예. 거예요. 얘는 지금 스피커 모델이 플랫으로 설정이 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소리를 거의 그대로 예. 받아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멀티에다가 멀티 팩터에 예. 보통 이어폰 꽂고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쵸. 그 소리가 그대로 나는 거죠. 그걸 그 여기서 그대로 내보내기 위해서 사실 이걸 쓰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100% 공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물론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마이킹 받아갖고 레코딩을 하겠다면 뭐 그것도 뭐 쓸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해요? 사실 거의 프리앰프 들고 와갖고 프리앰프에서 라인 보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푹 꽂고 하드레코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파워앰프 필요 없이 프리앰프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정말 공연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낸 사운드 그대로 공연장에서 꼽아내겠다. 네. 예. 자, 이 사운드 기억하세요. 요 사운드로? 자, 이 사운드를 이제 바로 네, 저쪽으로 네. 보내서 앰프의 리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마샬의 파워앰프를 빌리게 되는 겁니다. 예. 마샬의 파워앰프를 빌리고 그 사운드는 이제 마샬 캐비넷을 통해 나가게 그렇습니다. 되죠. 그렇습니다. 리턴. 네, 어차피 저거 눌려 있어봐야 안 먹죠. 리턴이니까. 네, 리턴이기 예. 때문에 파워부가 전혀 안 먹습니다. 지금 고 사운드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마샬 사운드랑 그냥 일반 모델 그냥 앰프랑 소리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이거 이제 마샬인 거예요. 아까 그 소리랑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앰프로 기껏 만들어봐야 가서 저기다 하면 마샬 소리가 나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톤을 여기다가 플랫하게 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의 차이점 뭐냐면은 저건 이미 파워에서부터 마샬을 탔잖아요. 파워도 마샬이고 캐비넷도 마샬이니까 지금 쌍마샬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일로 보냈는데 플랫하게 어쨌든 파워를 한 번 치고 보내는데 여기서 내가 스피커는 또 쓰고 싶은 모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피커는 또 마샬을 쓰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스피커 모델링을 아, 제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뭔지 알겠죠? 플랫하게 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꾸겠다. 살짝 바꾸겠다. 네, 네. 이런 의도가 되겠죠. 자 그럼 리턴을 다시 빼고요. 이제 요 파워 캡을 쓰는 이유는 뭐 확실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네. 되고요. 짠. 네. 짠. 공연 사실 공연 무대에서 내 프리앰프를 그대로 쓰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를 쓸 일이 없어요. 이거. 쓸 일이 없습니다. 다른 소리 나죠? 예. 다른 소리.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스피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에 보시면 스피커의 색상별로 스피커의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플랫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린으로 가게 되면은 요거 이제 셀레스천 그린백이고 네. 그 다음에 크림으로 가게 되면은 크림백 네, 셀레스천의 크림백. 그 다음에 자비스는 젠센의 P12Q 네. 그 다음에 베이유 요거는 에미너스 스피커군요. 네, 그 다음에 SX가 알리코 블루 셀레스천. 네, 이렇게 다양한 스피커 캐비넷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가면서 스피커 캐비넷을 바꿔볼게요 이제. 네, 요게 빈티지. 요게 그린백. 요게 크림백. 자비스 P12Q. 바이유 썸씽. 네. 이게 SX 알리코 블루. 그리고 플랫. 많이 달라지네요. 굉장히 달라지네. 많이 달라지네요. 근데 잘했다 이거. 네, 이거 재밌네요. 재밌네. 이게 또 얼마 전에 했었던 또 캐비넷이면 네, 또 옥스가 옥스. 생각이 납니다. 네. 이거 재밌습니다. 네. 자, 요런 식으로 이걸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만든 톤에다가 스피커만 변경을 한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앰프 헤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옥스 써 가지고 이제 스피커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앰프 헤드가 없고 프리만 있는데 그 짓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요걸로 해 갖고 네.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파워가 없는 자 일로 오시고요. 네. 파워가 있는 자 옥스로 가세요. 옥스로 네. 가세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차이만 그냥 스펙에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이제 스피커 시뮬레이터만 네, 있는데 여기는 다양하게 LCD 단자들이 있어요. 있고요. LCD 있고요. 네. 지금 만질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간단하게 네. 차이점만. 저기는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해서 그 네. 공간을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이렇게, 쓰는 네, 거죠. 카피해서 쓰는 그런 프리셋들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똑같고요. 차이가 나는 것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스피커 모델이 얘는 6개고 쟤는 12개예요. 아. 네. 그리고 콤비네이션 인풋 잭이 얘는 하나 쟤는 2개. 그리고 XLR 아웃 똑같고요. 그 다음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저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저 프리셋이 없고 128개 있겠죠. 뭐. 네, 그렇죠. LCD 저 창에서 네.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차이가 나는 게 서드 파티 임펄스 리스폰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 자체를 카피한 그 느낌. 그게 여기는 없고요. 저기는 2048 샘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212 플러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스테레오 소스까지 아 이게 스피커가 두 개래서 네 되어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게 네, 미디인 아웃이 뭐, 제공이 안 되고 제공이 되고요. 여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디테일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네, 가격 차이가 나요. 가격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뭐 얼마 차이 안 나긴 네. 하는데 28만원, 128만원, 30만원 30만원 차이가 나네요. 네. 그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제 뭐냐면은 그 공간을 그대로 시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외부 뭐 마이크를 어떻게 통해서, 맞는 네, 그렇죠. 뭐. 그 공간 예를 들면 리버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뭐 교회다 아니면 뭐 무슨 조그만 뭐 그죠 룸이다 뭐 이런 뭐.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이게 딱 보냈을 때 어떤 잔향이 어떻게 반사되고 돌아오는지 그거를 수치화해가지고 그 공간을 시뮬레이팅한 그런 하나의 공간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근데 그 임펄스 리스폰스가 제공이 되는 그 프리앰프들이 있고 제공이 안 되는 저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저가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다 임펄스 리스폰스까지 넣어가지고 공간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어. 이걸 사시면 되겠다. 근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프리에 임펄스 리스폰스가 지원이 돼갖고 내가 거기서 그것까지 만질 수 있어. 네. 그럼 이거 굳이 여기서 또 만질 네, 필요가 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좋은 걸 갖고 계시면 굳이 얘까지 그걸 가져가서 할 필요는 없다. 네. 하지만 나는 원래 두 개가 있으면 더 좋은 걸 사는 게 내 버릇이다. 그럼 이거 사시면 되고 네. 기분이죠 뭐 기분. 네. 아니면 임펄스 리스폰스 마크 있는 것도 예쁘거든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럼 이리를 사시면 돼. 스테레오. 네. 네, 그게 바로 이 파워캡의 사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인6의 파워캡 112하고 112 플러스까지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그냥 총평 드리고 점수는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헤드폰으로 이렇게 잘 만들잖아요. 딜레이 타임도 넣고 말라고 하는데 그 톤을
그렇게 헤드폰으로 확인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거 하나 해갖고 무대에서도 화끈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운드를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공연장 가실 일이 없으신 분들은 애초에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초에 갖고 계신 게 파워가 같이 있는 모델이면 역시나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재평은 파워가 없던 여러분을 공연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좋네요. 드릴게요. 네, 뭐 이거는 뭐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렇게 파워캡 같이 보셨습니다. 뭐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와 꿈같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이제 이런 모델들이 좀 쌓이면 그때 이제 좀 그 평가 기준이 생기면 하고 좀 점수도 네, 그때 좀 이제 주고. 점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인6의 파워캡 같이 보셨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